안녕하세요. 도시 자연인 TV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25일이고요. 버섯 사양을 나왔습니다. 첫눈이 내리고서 날씨도 매우 쌀쌀해졌는데요. 혹시나 서리버섯이 아직도 나와 있는지 확인차 찾으러 이렇게 산행을 나왔습니다. 이제는 아랫지방 눈이 안 온 곳 빼고는 서리버섯 만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년을 기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11월 말 서리버섯을 마지막으로 땅에서 자생하는 식용버섯은 끝이 나고 현재 자연산 식용버섯 채취할 수 있는 것은 나무 고목에서 자생하는 자연산 느타리버섯, 자연산 팽이버섯이 채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야산 서리버섯 자생지인데요. 서리버섯이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 앞에 썩은 고사목에 운지버섯이 우후죽순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상태가 아주 싱싱하고 참 좋습니다. 요 운지버섯을 다른 이름으로는 구름버섯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항암효과, 암세포 억제, 면역력 향상에 참 좋은 버섯인데요. 흔하지만 아주 유용한 버섯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싱싱하고 참 좋습니다. 엄청나게 운지버섯들이 많이 자생을 해서 붙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운지버섯을 채취를 하러 나온 게 아니라 이거 운지버섯 보고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아주 좋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서리버섯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눈도 오고 저도 눈 오고 서리버섯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리버섯을 만날 확률이 높은 찔레나무, 덩굴이 막 엉켜있는 그런 곳, 온도와 습도가 유지가 되는 곳을 선정을 지금 해서 한번 수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지금 찾아보는데 아직까지 서리버섯이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계속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리버섯 자생지는 야산에서 많이 자생을 하고요. 조금 높은 산에도 자생을 하는데 참나무와 참나무 잎이 많이 떨어진 곳, 그런 곳을 공략을 하시고 약간 습한 곳, 그런 주변을 잘 살피시면은 서리버섯을 만나실 수 있고요. 주변 야산에서는 논밭 경계선, 논과 산 경계, 그 테두리를 잘 두시고 참나무가 있는 곳에 날개가 떨어진 곳, 그런 곳과 찔레나무, 자리공 등이 발생해서 자생하는 곳, 그런 곳을 잘 살피시고 방향은 북극 방향, 북동 방향에서 많이 자생을 합니다. 약간 습한 곳을 공략하시면 여러분들도 서리버섯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계속 찾아 헤매던 서리버섯을 지금 저 찔레 덩굴 아래에서 지금 하나를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와, 저 하얀 게 보이시죠? 와, 대박입니다. 계속해서 아까부터 시작해서 찔레 덩굴 이것저것 해서 엄청 지금 돌아다녔었는데요. 오늘 그래도 서리버섯 눈 온 후에 이렇게 무더기로 해서 이렇게 서리버섯을 발견했습니다. 와, 장관입니다. 이렇게 눈 온 후에 서리버섯을 발견하기 참 처음인데요. 경이롭고 아주 환상적입니다. 눈 왔을 때 서리버섯 이렇게 찾아냈습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들도 눈 온 다음에 이런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아주 신기하고. 이렇게 11월 말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리버섯이 벌레도 안 먹고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월 25일이고요.
근데 약간 지금 눈을 맞아서 그런 건지, 추워서 그런 건지, 약간 촉촉한 감이 있습니다. 얼은 건지 조금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참 먹을만하고, 좋습니다. 저 안쪽에도 지금 이렇게 서리버섯이 이렇게 다발로 해서 무리지어서 이렇게 우직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눈이 와서 서리버섯을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전 처음 눈 오는 후에 서리버섯을 처음 봅니다. 엄청난다, 엄청. 이렇게 눈이 와도 넝쿨 아래 낙엽 아래 따뜻한 곳에서는 이렇게 서리버섯이 온전하게 이렇게 발견될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온전하고 다 먹을 수 있는 서리버섯을 이렇게 이맘때 11월 말 이맘때 만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요. 아주 좋습니다. 서리버섯이 눈이 와서 만나지를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뭉티기로 서리버섯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서리버섯을 현장에서 이렇게 채취를 하신 다음에 대공 아래는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내년에 잘라주시고 아래를 묻어주시면은 내년에 또 균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또 많은 서리버섯을 요 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송이나 능이, 뭐 서리버섯 등 싸리버섯 등 항상 나는 자리에서 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잘 관리를 해주시면은 그 자리에서 내년에도 또 채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심신이 좋습니다. 이 위쪽에도 서리버섯이 무리지어 있는데요. 서리버섯 좀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리버섯들이 아주 싱싱하게 이렇게 딱 좋게 올라와 있습니다. 찔레장수 아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되어서 온전하게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서리버섯이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찔레 덩굴 아래, 칡 덩굴, 이런 덩굴 아래에 있어서 채취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이런 곳은 가위 같은 걸 이용해서 낫이나 덩굴을 제거하시고서 서리버섯을 채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제거하시고서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또 찔레나무 주변에 엄청난 서리버섯이 이렇게 무리지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리버섯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런 포인트를 공략하셔야만 또 서리버섯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은 저 야산에 칡넝쿨과 찔레나무가 이렇게 혼재하고 있고, 참나무 낙엽이 떨어져서 쌓인 곳, 방향은 동쪽이나 남쪽 방향, 이렇게 11월 말에는 따뜻한 기운이 있는 그런 장소를 택하셔 갖고 찾아보시는 게 서리버섯을 이렇게 싱싱한 거를 초겨울에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 여기 채취한 서리버섯들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또 다른 포인트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채취한 서리버섯들은 그 자리에서 가위로 갔다가 아래 부분을 잘라주시는 게 좋은데요. 깔끔하게 잘라주시고, 잘라준 것은 파묻어 주시면 내년에 또이 자리에서 많은 양의 또 서리버섯들을 채취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은 따뜻한 포인트에 서리버섯 채취를 공략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따뜻한 포인트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주변에 서리버섯들이 나와 있는지 지금 잘 살피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여기 다른 포인트에서는 서리버섯이 지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한두 개를 서리버섯을 만나면 주변을 샅샅이 확인하시면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포인트로 이동 중에 말벌집을 지금 하나 지금 저 앞에 발견을 하였습니다. 엄청난 크기 말벌집은 아닌데요. 지금은
추워서 말벌들을 돕고서 빈집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쪼개서 안에 말벌과 애벌레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쪽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애벌레들이, 지금 말벌이 없는 거고요. 애벌레도 지금 추워서 다 죽은 것은 없고, 이렇게 애벌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참 신기한데요. 한번 또 서리버섯 찾아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리버섯을 찾아서 따뜻한 장소로 이동해 왔는데요. 요 앞에는 또 고사목들이 엄청나게 땅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고사목에서 뭐 느타리버섯은 지금 보이지 않고요. 주변에 서리버섯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요. 여긴 있을 것 같은데 잘 한번 추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앞에 찾고 있던 서리버섯이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와, 아주 싱싱하고 참 좋은데요. 지금 시기에 이렇게 이 정도 싱싱한 서리버섯을 이렇게 여러 포인트에서 만나기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지금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상태가 거의 A급이고요. 벌레도 안 먹고 상당히 좋습니다. 이렇게 서리버섯을 한두 개를 발견을 하면은 주변을 잘 살피시면은 엄청난 서리버섯들을 여러 개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주변을 찬찬히 낙엽 아래를 잘 살피셔서 채취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즘에는 북북 방향, 북서 북동 방향보다는 약간 따뜻한 방향을 공략을 하시고 실내나무 아래 온습도가 유지되는 곳, 그리고 남쪽 방향, 동쪽 방향 그런 데를 공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요거 진짜 서리버섯 오늘 뜻하지 않게 눈 내리고서 이렇게 서리버섯을 난생 처음 발견하는 기쁨을 오늘 맞이하였습니다. 자, 오늘 일 끝나고 오후 늦게 산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날이 어둠컴컴해지면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뜻하지 않게 눈 내리고 서리버섯을 만날이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요. 처음으로 눈 내린 후에 서리버섯을 발견하는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서리버섯 산행 대박이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